자,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야? x 더하기 x분의 1을 포함하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범위를 정하래. 일단 이제는 직관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야?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게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야죠. 일단은 치환하면 얘가 뭐지? 일단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배 빼기 6의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하는 거뭐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얘는 t제곱 빼기 6t 플러스 k 빼기 2가 0이야.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지금 x가 몇 개?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져. 그러면 여기서 t는 어떻게 되느냐를 찾아야 되겠지. t는 x가 서로 다네 실근을 갖는데 예를 들어 봐요. 예를 들어 x가 만약에 2였다면 x가 2분의 1도 되는 거 맞냐? 2를 집어넣으면 2 넣으면 2 더하기 2분이니까 2분의 5잖아. t가 2분의 5인데 x가 2여도 2분의 5고 t가 x가 2분의 1여도 2분의 5가 되는 거잖아. 그 말의 의미는 t 값이 만약에 얼마? 2분의 5라면 x 값은 뭐라?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지. 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x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을 이제 t가 어쩌고 저쩌고로 바꾸자고요. 그게 핵심적인 사항. 그러면 t는 어떻게 돼? 얘가 x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얘는 산술 기하 평균으로 얘는 뭐다? 2 루트 1이 돼서 2 이상이에요. 2 이상. 언제 2가 되냐? x가 1일 때가 2가 돼. 그렇지만 자, 1일 때는 두 개가 생긴 거야. 한 개죠. 1과 1분의 1 더한 거니까 이때는 x가 하나에 t가 2가 되어서 하나가 나와. 여기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x가 양수일 때는 이거고 x가 만약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x분의 1이 양수예요. 얘는 얼마? 2 이상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2하고 얘가 t야. t가 뭐야?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같거나. 근데 등호는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는 거지. 신경 써야 될게 뭐냐? 이제 다 했어요. 이 방정식의 근이 몇개 돼야 돼? x가 서로 다른 4개가 되려면, x가 서로 다른 4개 되려면, 이 방정식 근이 몇개 나와야 되나?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두 개?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3과 5가 되면 돼, 안 돼? 마이너스 3 되는 것도 음수일 때도, 마이너스 3 되는 것도 두 개요. 5 되는 것도 양수일 때두 개야.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근데, 2하고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돼? 얘는 하나, 1을 마이너스 1로 하나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에 대한 근이 어떻게 되면은 x가 서로 다른 4개가 나올지를 동치 변형을 해야 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힘들어. 이 방정식의 근이 뭔지는 몰라도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큰 이거인 서로 다른 몇 개? 두 실근을 가져야 t가 이렇게 되어야 x가 4개가 생기더라. 힘들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한다? 주어진 것을 ft로 놓고 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얘는 축이 3이니까 이렇게 되고 9 빼기 9, k 빼기 11이에요. 자,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하지 말자. 너무 힘들다. 왜? 자꾸 이 그래프는 t가 변함에 따라 막 움직이니까 좀 골치 아프니까 얘를요 그냥 t제곱 빼기 6t 빼기 2는 마이너스 k를 놓고 얘를 ft로 놓자.
예 그래프 그려서 y는 마이너스 k 갖고 왔다 갔다 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자 예 그래프 그립니다. 축이 3이야. 3 넣으면 얼마? 더하기 9 빼기 9 마이너스 11이에요. 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크다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 한번 찾아봐. 여기에 마이너스 2 넣으면 4. 마이너스 2 넣으면 12 빼기 2. 됐나? 마이너스 2 넣으면 4, 마이너스 2, 12 빼기 2니까 16, 14요. 마이너스 2일 때는 14. 이렇게 돼. 다음에 또 2일 때는 2 집어넣으면 2 넣으면 얼마야? 4. 2 넣으면 12 빼기 2. 2 마이너스 10인가? 마이너스 10이에요. 2일 때가 마이너스 10이라. 그러니까 요 그래프. 여기와 여기에서 y는 뭐를? 마이너스 k를 그어서 뭐가 나와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된다고. 노란 거 만나는 거. 됐지? 잠깐만 좀 고민이다. 고민인 게 뭐 되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y는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여기 하나 되니까 일단 마이너스 k가 얼마보다? 14보다는 등호가 붙으면은 안 되죠? 크다. 또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k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1에서 얼마? 마이너스 14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잖아. 오케이 되는 거 맞죠? 여기면 여기서는 중근을 가지니까 안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건 이 조건이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K는 마이너스 14보다 작다 또는 K는 얼마? 10에서 11 사이다. 얘가 답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14보다 작다가 좀 나오기가 좀 어디 갔냐? 애매하지 않나? 범위가 이 범위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얘도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뭘 참 봤나? 마이너스 14. 잠깐만요. 한 마이너스 15 정도 한번 넣어보고 하자. 자, 마이너스 15래. 마이너스 15 넣으면 t제곱 빼기 6t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7. 그럼 얘는 그는 3 풀마 루트 9 17 26이잖아. 그러면 3t가 3 플러스 루트 26일 때는 얘는 2보다 커요. 따라서 몇 개? 두 개. t가 3 빼기 루트 26일 때는 얘가 26이니까 마이너스 5점 얼마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 얘가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 돼도 그는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주관식을 저렇게 고치지 말고 그는 얘다. 이게 답이다라고 확인을 좀 해둡시다. 자, 일단 맞을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자 다시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근이 하나 있고 2보다 큰 근이 하나 있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근이 있으면 두 개고 2보다 큰 근이면 두 개니까 괜찮으니까 아, 내가 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얘가 아니라 얘가 답이 된다. 오케이.